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K&K에서 나온 캐난주 닭꼬치 소금구이라는 제품이고요. 저번에 베이컨 제품은 좀 비쌌는데 요거는 그나마 싼 편입니다. 싸도 이게 2,500원, 거의 5,000원 돈 하는 거죠. 예, 좀 비싼 편이긴 한데요. 자, 우리 연서 밥으로 먹을 건데요. 끓는 물에 1분 중탕하시거나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30초 정도 가열해서 드시면 좋고요. 신선한 야채와 곁들여 드시면 좋다고 되어 있네요. 저번 거는 그냥 먹으라고 그러더니, 자, 135g에 90g이고, 이게 그 일본에서 뭐 300년 된 회사?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거 안 써있는, 안 써있나? 자, 부드러운 뭐 소스 쫄깃해서 뭐 영양 안주 되어 있는 거고요. 300년 전통의 회사에서 개발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뜯어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이렇게 좀 일본 말로 쭉쭉쭉 써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캔 뚜껑 밑에, 그러니까 일본 뭐 통조림이죠? 자. 아, 손톱이 약해졌어. 자, 뜯으시게 되면, 이게 뭐야? 자, 좀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하여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자, 밥이랑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돌려갖고 왔는데요. 자, 베이컨 같기도 한데, 이렇게 그릇에 좀 담아봅시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닭고기들 요리 뭐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닭이네, 다. 네, 다 들어있고, 소스 한번 먹어볼까요? 소스는 약간 그냥 뭐 짭짤한 국물인 것 같은데 뭐 별건 없고요. 자, 요거 한번 먹어볼까요? 닭고기인데 되게 부드럽다. 그래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먹어봅시다. 부드럽지? 그래서 먹어보세요, 천천히. 이것도 먹어, 그거 뜨거워. 학원 갔다가 집으로 안 가고 이거 도망온 거 아니고 원래 왔다가 저랑 같이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술안주는 좋겠죠. 저거 하나에 5,000원짜리인데 저거를 밥반찬으로. 연서야, 그거 덩어리 하나에 거의 한 700원 800원씩 한다. 어? 되게 비싸다. 뭐 덩어리? 고기 한 점에 한 800원 하는 것 같아. 우리 연서 지금 삼촌은 여기서 알바하면서 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800원씩 깔 거야? 어? 아니야, 농담이야. 먹는 건 안 깐다고 그랬잖아. 대신 간식은 까는 거야. 어? 먹는 거요, 간식하고 똑같잖아. 어? 아니 그 밥은 줬으니까 됐지. 근데 뭘 또 간식 까? 야, 밥이랑 같이 먹어. 맛있긴 맛있지. 여기 연세 이게 5,000원어치래 이게. 비싸지. 우연서는요, 덕분에 호박 비싼 것도 골고루 먹어보네. 어? 지 좋아하는 거 마음만 먹기만 하지만. 자, 김치도 했어. 잘 드시고요. 자, 하여튼 뭐 그런 뭐 제품인데, 뭐 간단히 술안주용 뭐 그렇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좀 비싸다. 차라리 저거면은 후라이드 반 마리를 사다 먹는데. 네, 물론 뭐 저기 큰 데서는 비싸겠지만 저희 좀 저기 시장 근처에 가게 되면은 치킨 반 마리가 한 5,000원 정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뭐 그런 제품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네, 꼭 사서 드시란 말은 못하겠다. 자,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드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